사랑이 피를 맞출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피를 맞출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보이스, 매력적인 보조개 매보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마라송, 마이 라이프 송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에 항상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 프로가 이 가요TV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번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기회를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함께하는 가수이고 싶습니다. 오프닝에 너무 이렇게 너무 뜻깊어서 감사해서 이런 말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가수 10년 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노래 바보사랑 그리고 남자의 눈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라송 함께 하는데요. 저하고 저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 이현승이란 가수는 이런 가수구나 이현승이란 사람은 인간 이현승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노래 현재 타이틀곡 남자의 눈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잊으려니 생각했는데 가슴이 터지는 이 슬픔은 무슨 까닭인가요? 나도 몰래 사랑한 걸까?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아하 이렇게 흐르는 내 눈물을 저녁 무엇인가요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잊으리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눈앞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나도 몰래 사랑한 걸까 난 사랑한 기억이 없는데 아하 이렇게 쓰러져 흐느끼네 마음 나도 몰라요 아하 이렇게 쓰러져 나도 몰라요 남자의 눈물 노래 괜찮죠? 고맙습니다. 제가 가수를 하게 된 건 사실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꿈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계속 그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디션이 있거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진 않아서 계속 도전을 했었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정노래자랑이라는 그런 프로에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가수를 하는 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장사라는 걸 했었죠. 야채 장사 막 이런 걸 하다가 오늘 40대 가까이 되는데 저에게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건 또 다시 그런 정노래자랑 우리 금천구에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뭐 선곡을 잘했는지 거기서 이 상을 받고 그의 연말 결선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연말 결선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노래를 주신 작곡가 선생님께서 아, 이 친구에게 이런 노래를 줬으면 좋겠다.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저에게 이 가수를 하게 된 그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그래? 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너가 곡 녹음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그럼 엄마 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와. 네. 정말 그 이 가수라는 꿈을 얻게 된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가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되게 많고 원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제 노래 그 원래 그 타이틀곡이 데뷔곡이 따따따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한 1년 동안 활동을 넘게 했었는데 안 됐어요. 따따따 따로 있나 멋진 인생 하고 다는데 아니 멋진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노래가 잘 안 돼서 노래를 바꿨어요. 바보사랑이라는 곡으로. 그래서 감사하게도 좋은 매니저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제 가요무대라는 프로에서 제 노래 바보사랑을 부르게 됐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의 이 이연승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께 바보사랑이라는 곡 그 곡 한 곡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바보사랑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신을 만나 내 꿈을 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바보 같은 나 하나 믿고 살아고 당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 오늘 밤 내리는 빗물이 내 눈물이라면 당신 빈 가슴 눈물로 채워주겠어 사랑해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오늘 밤 내리는 빗물이 내 눈물이라면 당신 빈 가슴 눈물로 채워주겠어 사랑해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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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네, 이 바보사랑이란 곡 이 곡이 지금의 이연승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저는 가수를 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많이도 아파봤고 많이도 행복해봤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4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에 대한 많은 꿈이었지만 그 가수를 하면서 꿈이었지만 그 꿈인 만큼 저에게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게 뭔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뭐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무대에 설 수도 없는 뭐 불러주질 않으니까 그랬던 게 이제
정말 이 마음의 병을 앓고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지금의 저의 매니저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또 매니저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 이현승 씨라는 가수면은 저도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매니저님이 지금의 정말 이현승이 막 이 돌멩이였던 이현승이를 닦고 깎고 막 어루만져줘가지고 어루만져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저에게 찾아오고, 또 지금도 많은 기회가, 그리고 많은 행사장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단 말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감사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디 한 곳 한 곳에 갈 때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가슴속으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뭐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이현승이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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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활동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무대에서도 딱 섰을 때도 정말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 그게 지금 현재 이현승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제가 노래를 하면서 이 곡은 오늘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전에는 막 되게 많은 팬분들이 생겨서 좋았는데, 그 팬분들이 저만 보면은 왜 이렇게 가수님 슬퍼 보여요? 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가수님 보면은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자꾸 예뻐 보이고 멋지다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많이 이현승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분위기 좋고라는 곡이 있거든요. 우리 송대관 선배님의 그 곡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신나게 한번 분위기 좋고 좋고 가봅시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어느 정도.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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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예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 맞춘다면.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봄에 좋은 것.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많이 많이 건강하세요.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어느 정도.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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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예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안아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 맞춘다면 울면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봄에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온다 온다 옵니다 옵니다 와요 느낌 와요 와요 봄에 좋은 거 분위기 온다 와요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분위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수라고 하면은 그 단어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많은 선배님들이 저에게 넌 가수가 돼서 참 좋으니 넌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가수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어느 선배님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제가 언젠가 우리 그 뭐 프로그램에서 함께 방송을 했는데 우리 문희옥 선배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노래가 어떠니? 너는 가수 활동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라고 어린애처럼 막 좋은 걸 막 얘기했는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가수라면 노래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무섭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너가 좋아서 흥얼흥얼 내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그런 곡들이 아니야. 정말 그 한 곡이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 있었고 얼마나 큰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쉽게 이렇게 그냥 좋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라고 하면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그때 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린데 뭐 성실과 진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면서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수라면 노래가 중요하게 정말 항상 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어려운 게 노래더라고요. 정말 노래고 곡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노래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 가수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 빵점이에요, 빵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나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일단 내가 기준점에서 제가 좀 먼저 해야 되고 일단 내가 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릴 시간보다는 내가 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정말 빵점 아빠가 됐는데 그 또한도 제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를 많이 사랑해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 고마움에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어떤 가수가 될런지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수. 그래서 많은, 정말 수많은 팬분들에게 그분들을 정말 제가 노래로서 그리고 마음으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노래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우리 여정인 가수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곡이고 가사말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 저를 사랑해주는 동반자 팬분들, 그리고 제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 노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래는 즐거운 거, 노래는 기쁜 거, 노래는 슬픈 거, 노래는 뭐 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그 예전에는 좀 그렇게 많이 좀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노래는 노래라고 하면 한 곡 한 곡이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 노래를 한번 부르기 위해서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정말 몇백 번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이동 중에 계속 그 한 곡을 이렇게 뭐 아까 전처럼 뭐 당신의 카톡 사진 이런 곡들은 제가 막 수백 번씩 듣고 연습을 하고 불러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노래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노래를 많이 들어봐야 그 노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가수라는 직업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의 감정이 이렇구나. 이 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현승이는 이런 곡들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한 곡 한 곡을 되게 소중하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노력이 있는 그런 곡들이기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아, 이분들이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참 우리 이현승 가수가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사실 요즘 제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습하고 이렇게 바로 왔는데 사실은 목이 지금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를 아주 혹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10kg 안 빼면은 절대 방송 스케줄을 안 잡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빼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홀쭉해져가지고 쑥 빼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그리고 더 예쁜 모습으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금의 이제 오늘 나가는 이 방송에서 다음에 봤을 때 어? 현승 이현승 맞아? 그 이현승 완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더 노력해서 아, 와, 살 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와, 노래 소리도 다르고 괜찮은데?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까죠?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고마워요. 하트 먹응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매니저님이 하트 먹어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뭘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트 먹어 하면 남자의 눈물을 이렇게 남자답게 이렇게 떠날 때는 그냥 이대로 잊으려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트머금 하니까 너무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가벼워 보인다고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꼭 하고 싶네요. 여러분 하트머금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마야송 마라송
마라송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다는 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번 주에 방송 보셨어요? 이 마라송? 누가 나왔는지? 지난주에 제임스 킹 형이 나왔거든요. 내가 정말 우리 그 친한 형이라서 우리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형 소리가 바로 나왔네. 제임스 킹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어머 웬일이야. 제 노래 바보사랑 불러줬잖아요. 제가 그거 봤죠. 근데 저는 사실 제임스 킹 선배님 노래를 제임스 킹 선배님보다 잘 못 불러요. 그래서 오늘 안 부를 거예요. 먼저 했는데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아,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 그러면 아 우리 이연승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또 질책하실까 봐.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곡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저희가 우리 지금 사실 콘서트 타이틀이 웃으면 복이 와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이 요즘 막 힘들다 어렵다 경제적도 그렇다 뭐 집안도 그렇다 해서 많이 힘든 게 되게 많은데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웃으면 복이 와요.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 올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와요. 아하하 한번 가봅시다. 준비 됐나? 하 가자. 세상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나요? 지난 날 괴로워 술로 달래나요? 이젠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가슴 이미 지나가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이젠 모두 잊어요 한껏 웃어봐요. 떠났던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요 이미 지나가니 행복은 언제라도 다시 올 거예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하하하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껄껄껄 웃으며 웃으며 복이 와요. 복이 내려와요.
웃으면 보이와요. 웃으면 보이와요.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현승이가 복을 드렸는데,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참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냥 말 자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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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네요. 네, 벌써 여러분 아쉽게도 현승이하고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야속합니다. 헤어져야 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뜻깊은 시간 만들어준 우리 정말 가요TV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수 이현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콘서트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현승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현승이가 이런 곳에 나올 줄 알았어라는 그런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해서 그런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절대 이현승 늦게 오래 걸리게 오지 마세요. 항상 제 옆에서 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수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면 노래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노래를 하면서 즐거웠다면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너무 기쁨과 감동이 여기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켜주시는 만큼,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많은 노력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승, 이현승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현승 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 하트마크. 네, 감사합니다. 제 끝곡은 제 데뷔곡 따따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게 산 거지. 따따따 따로 있나 멋진 인생 즐겁게 사는 거지. 두 발로 걷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100년 살다 보면 전날오는 거지. 따따따 따로 있나 멋진 인생 혼나게 사는 거지. 그쵸? 그렇게 사는 거지. 따따따 따로 있나 멋진 인생 춤추며 사는 거지. 이미 들 땐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외로울
인생 따따따따로 있나 멋진 인생 폼나게 산 거지 이미 들 땐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외로울 땐 우리님과 사랑하는 거지 따따따따로 있나 멋진 인생 따따따따로 있나 멋진 인생 폼나게 사는 거지 폼나게 사는